지난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1조 6천억 원 넘게 빼가며 한 달 만에 순유출로 전환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 1조 6,77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. 유가증권 시장에선 6,290억 원, 코스닥 시장에선 2조 3,06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. 이로써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2조 8천억 원 줄어든 722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8.2%를 차지했습니다.